2022년 6월 1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참사의 현장인 롭 초등학교의 건물이 모두 헐린 뒤 새로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차단,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텍사스주의 법률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먼트 오브 사일런스 행사가 어제 캐롤턴 시청 옆에 위치한 캐롤턴 앰피티어러에서 열렸습니다. 롭 초등학교 총격 참사가 발생한 UBLDC에 주정부 차원의 재난선포가 발령됐습니다.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참사의 현장인 롭 초등학교의 건물이 모두 헐린 뒤 새로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 총격 참사 현장인 롭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롤런드 구테레스 텍사스주 상원의원에게 우린 이 학교를 허물고 새로 지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테레스 주 상원의원은 어제 지역 매체 KSAT에 이같이 전하면서 총기 난사 이후 학교를 새로 지을 수 있게 하는 연방보조금 절차가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우울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이처럼 끔찍한 참사 현장을 없애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고려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차단,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텍사스주의 법률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텍사스 주법이 시행되도록 허용하자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긴급 청원을 낸 데 대한 판단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대 반대 4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논란의 법률은 지난해 9월 주의회를 통과한 하우스빌 20 법안으로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인 일명 실리콘밸리 검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눈길을 끄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 3명과 진보적인 대법관 1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먼트 오브 사일런스 행사가 어제 캐롤턴 시청 옆에 위치한 캐롤턴 앰피티어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인 오전 11시 32분에 맞춰 시작됐습니다. 연단에 오른 스티브 바비 캐롤턴 시장은 종소리에 맞춰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의 희생자들을 한 명씩 호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캐롤턴 지역사회의 여러 교회와 다양한 인종의 시민들이 모여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롤턴시 안전관리국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캐롤턴 시의원들과 경찰 소방관 및 시 공무원들, 지역 주민들 약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롭 초등학교 총격 참사가 발생한 UBLDC에 주정부 차원의 재난 선포가 발령됐습니다. 그레게버 주지사는 어제 총 21명이 희생된 롭 초등학교 총격 참사 후에 주와 지역 자원을 희생자 가족들에게 더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UBLDC를 재난 선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재난 선포에 의해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UBLD 지역사회가 건강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6.1 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10곳, 더불어민주당은 4곳에서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슈퍼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예방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8.1%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1일 수요일 DKNL 라디오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